그래서 이제 이 인사동 대로변인데 앞에는 마루 아트 프라자 인사 아니요 인사 아트 프라자 네. 맞은편에는 인사 아트 프라자 네. 맞은편에는 인사동 마루 아트 센터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옆에는 또 뭐가 생기는 건가요? 아, 코끼리 대이국이라고 네. 양평에서 그 이미 좀 유명한 네. 그런 그 갤러리 카페예요. 갤러리 카페 어쨌든 네. 여기도 갤러리가 붙어 있는 카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루 아트 전체가 네. 갤러리여서 중요한 그렇죠. 여기 이제 전시 알림은 어디다가 할 건가요? 전시 알림은 이제 여기다 해야 되겠지만 저쪽에 아. 이규용 개관 기념 초대전 배너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사실은 선생님 출입구는 양쪽인데 그렇죠? 그렇죠. 양쪽인데 여기도 걸어도 되고 여기도 걸어도 되는데 네. 여기는 지금 어차피 오게 되면 네. 이쪽이 신관인가요? 요 건물 자체가 다 신관이에요. 아 건물 전체 자체가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출입구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이쪽도 있고. 예. 마루아트 센터에 오면 어쨌든 여기 그 두고 갤러리는 안 보고 가면 장님이네. 그렇죠? 예. 네, 여기 모르면 장님이지. 이렇게. 네, 신관 본관 어디로 가도. 네, 여기가 가운데 메인이에요. 작아도. 어,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그림이. 그 이쪽에도 이제 지금 전시를 할 수 이렇게 여기, 다 보이게. 네.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위치예요. 그렇죠. 이 앞에는 가온 갤러리도 있네요. 그렇죠. 가온 갤러리. 그러니까 가온 갤러리. 네, 가온 갤러리. 가온 갤러리 있고 여기가 메인이죠. 이렇게 더 오다 보면 네, 그렇죠. 여기도 메인이고 저쪽도 메인이고 완전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네. 정말 제가 아주 위치를 잘 선택하셨네요. 그런데 이 갤러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기 때문에 네. 에, 관장이나 대표님께서 작품 규격이나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팔리는 전시장. 그렇지. 홍보뿐이 아니고 네. 진짜 그림이 팔리는 전시장이 될 것 같네요. 네, 요즘 그림 팔기 어려운데 네.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 네. 외국인들 특히 그렇지. 네. 이렇게 네. 오시면 네. 그냥 뭐 손쉽게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돈 100만 원 정도는 사가더라고요. 네네. 네. 한 10호 미만? 적은, 10호 미만. 네, 10호 미만을 해서. 네. 그래서 팔리는 전시장으로 네. 이름이 날 수 있게끔. 아유, 감사합니다. 돈 두고라고 써놓지 갤러리. 돈 두고. 돈 두고. 맞아. 돈도 두고 가야 되고 가방도 두고 가야 되고 마음도 두고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다 두고 가셔야 돼요. 네. 이번 이규홍 개인 개관 기념. 네, 이규홍 작가님을 모시고 개관 그 전을 오픈했어요. 사실은 오픈 개관 오픈 전이 작품 선정이 굉장히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많이 했죠. 네. 대표님, 네. 이 이규홍 작가님은 아주 그 인기 있으셔요. 네. 네. 인기 제가 충무로 전시장에도 네. 아까 신동건 선생님하고 가봤어요. 거기 규모가 엄청나더라고. 아무나 전시하지 않는데. 네네. 근데 거기서 전시하셨더라고요. 그 큐레이터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잠깐 조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사방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네. 안에 보면 이렇게 구석구석 아주 잘 해놓으셨네. 네. 감상하기 좋게. 네, 좋게. 네. 그리고 그 작가와 그 갤러리들이 멀지 않게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느낌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가실 때가 있는데, 바로 체크.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관장님이 떡 돌리러 오세요. 아, 관장님이? 네. 여기 이분 대표님이시고요. 아, 대표님이시고, 여기? 네. 떡 돌리러 갔어요. 여기도 괜찮다. 네. 몇 점이? 30점 갖고 왔는데 모자라서 또 갖고 왔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림 보고 바로 사가는 곳이에요. 여기. 그래서 큰 작품 몇 점하고 소품이 좀 많아야 돼. 아니 근데 왜냐면 아 저도 녹색계 회원이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신사예요. 신사예요. 지금 달라 작가예요. 아, 최규선 회장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거 네. 잠궈드릴게요. 네. 여기 쓰는 것도 좀 네. 아, 어디 전시회 감사합니다. 네. 그때부터 네, 네. 그 이제 대관문이 하시는 분들도 그러네요. 아, 예. 공간이 좋다고. 많이 들어왔어요, 네, 벌써. 네. 오픈 열기도 전에. 예, 예. 네, 네. 여기가 그 작가 혼자서 네. 부담 없이 전시하기가 최고 좋은 공간이야. 너무 좋아요. 네, 아기자기하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작품도 크지 않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괜찮아요. 저쪽에 네. 작가 휴식 공간도 조금 있고. 그렇죠? 여기도 네. 휴식 공간도 있고. 바로 아트 센터 전신 위에도 뭐 옷장 공원도 있고 좋아요. 네. 와인 들래 맥주 들래 대전 두 개 다 주세요. 두 개 다 줘. 와.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조금 있다가 축하 말씀 한 마디 하셔야죠. 축하 말씀. 아, 네. 축하 말씀 받을 자세가 돼 있나. 아, 네. 우리 저기 선영환 선생님 저하고 많이 이웃이거든요. 이웃이고 날마다 아침 만나고 저녁 만나고 하는데 매일 만나는데 동네에서 이제 여기 대관을 해가지고 대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앞으로 좀 왕성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입구가 몇 개야. 그래서 첫 전시가 꽃그림에서 화사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오셔서 더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 같이 네. 돈을 벌었으면 이렇게 써야 돼. 그죠? 네. 네. 아주 훌륭해요. 아, 그럼요. 인사동 문화 발전에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개관 전인데요. 이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개관 전에 걸맞는 우리 이규범 선생의 화려하고 화사한 구상 작품으로 멋지게 테이프를 끄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작품을 배운 건 아닌가? 어쨌든 큰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역할보다도 쭉쭉 열심히들 해야지만 좋은 작품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공간이 아주 좋네요. 그렇죠? 화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프레스기라고 하는 거는 칼을 찢는 거거든. 핫발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사이즈가. 전지. 네, 동파나 프레스 이제 삿발짜리는 이제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고. 아 현재도 갖고 계세요? 네네. 그 목판화는 폭이 1m80. 그 정원철 선생님이라고. 이름 뭐라고? 저는 네, 장진봉입니다. 장진봉. 그리고 요 일주일 전에 그 신영구 선생님 이제 판화 제작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대구 아트페어에 특별전으로 전시를.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동판 인쇄를 말씀하시나요? 아, 동판도 하고 목판도 하고 저 판화 공방이니까. 예. 한 30년 이상 된 사람 두 사람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예, 어디죠? 고양시에 있어요. 아, 고양시에서. 네, 고양시하고 파시서 경계선에 있어요. 상호가 어떻게 되셨나요? 필로 프린트. 예. 네, 필로 프린트. 필로 프린트. 네, 필로 프린트. 예, 예. 고맙습니다. 제 명함 하나 주시면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네, 네. 그러니까 명함.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축하합니다. 그냥 뭐 전상이 와서 축하로 본 거니까 예. 뭐 특별히 이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예. 아주 공간이 훌륭하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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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작품. 예. 우리 이기영을 내가 좋아하는데 예. 도치는 커 갖고 이쁜 그림 그려서 예. 나는 이쁜 그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작가가 어디 있나요? 여기.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확인하려고 충무로 갤러리까지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충무로 갤러리 갔는데, 네. 선생님 작품 좋다고, 그, 저기, 관장인가? 큐레이터, 네. 여자분? 어, 실장님. 네, 신동관 선생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아, 예. 네, 네. 충무로 갤러리에서 전시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갔다 오신 거라고요? 예, 예. 제 사무실이 바로 옆이라서. 아,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대표님께서
개관 초대전 작가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선정됐다고 그러길래 어디서 전시셨나 봤더니 충무 갤러리에서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볼 것도 없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고 오늘 확인까지 했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충무 갤러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인사동이고 또 여기 관장님이 30년 전부터 저랑 아는 사이고 그래서 제이가 들어와서 제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거고 예전 42회고 그러다 보니까 파랑가들이나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섬세한 부분이 있겠죠. 예. 예. 선생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터뷰하기 힘드네요. 어떤 사이세요, 두 분이? 그냥 저 묻지 말아주세요. 좋은 사이. 예, 좋은 사이. 네. 선생님. 선생님하고 좀 특별하시겠다. 파나계에서는 또 우리 필러브랜드 회장님이시고. 예, 선생님도 파나도. 그렇죠. 예. 장진봉 선생님. 여기 저 이인하 교수님 사모님. 예. 예, 예. 다음 주에 그 유고전 지금 여기서 할 거예요. 오, 그래요? 아, 다음 주에? 다음 주. 야, 다음 주에도 네. 가능하면 한번 오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만나야지 다 가셨어. 이기용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기용 선생님이에요, 이기용 선생님. 네. 축하, 누굴 축하해야 되죠? 선생님을 소개 좀 해주셔야죠. 전담이요. 고문신 이리오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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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남편 왔네. 관장님. 우리 행사가 끝났어 지금. 관장님. 아, 어저께 자꾸 걸었어. 이거 봐. 없어 건너. 철지야. 예약이. 3층에 나오세요. 제일 좋게 신사랑 그냥 거 보기 싫어서 무조건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바로 보면은 나의 그림이야. 그러다 그 그림 콜렉터들이야. 고맙다고 한양영화 오지마라 가잖아. 고맙다고 그런 게 중요한 거 회사를 열어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거기서 그렇게 안 내놓으시면 어떡해요? 어디 가서 교회 없어서 지금 끝났어. 옆에 회장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시려고 제가 서초위원 회장님 제가 뵀었는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자리 오셨네. 좋은 자리. 그래서 여기 오죠. 팀장님이라고 왔더니 무슨 시작이야. 뺐더라. 다 있거든. 거기 오랜만에 만났죠. 한사표 같이 식사로 가자. 아,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인터뷰해야죠. 근데 나 지금 인터뷰 안 하고 있잖아. 거기 가서 해야 돼? 아니, 지금 소개해주는 게 바빠갖고. 요즘 어디서 작업하세요? 안 보여?
아이고.